할렐루야. 해설이 있는 찬양의 힘멜교회 정성원 목사입니다. 오늘 드린 찬양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입니다. 이 찬송은 본래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가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입니다. 크로스비 여사는 6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는데요. 이 찬양 가사의 의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. 이 찬양의 본래 가사 내용은 이러합니다. 주님, 나를 십자가 가까이에 머물게 하소서. 그곳에는 귀한 생명샘이 솟아납니다. 모두에게 값없이 흐르는 그 치유의 물줄기가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흘러옵니다. 십자가 안에 나 거할 때 나의 영광 영원하네.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, 이 죄인 받으소서. 이 구절에서 치유의 물줄기는 육신의 치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육신의 치유를 초월하여 우리 영혼의 치유를 찬양하고 있습니다. 십자가 형벌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, 영원한 구원을 받고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러내리는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치유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크로스비 여사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통과할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찬양하고 있습니다.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. 십자가 가까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네. 그곳에서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그 광채가 나를 둘러쌌네. 3절 십자가 가까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장면을 내 앞에 펼쳐 주셨네. 주님,
내가 매일매일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주님의 그림자와 같이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소서. 4절. 나는 지금도 십자가 가까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네. 영원을 소망하며 영원히 믿네. 요단강 건너 황금색 길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십자가 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네. 자, 성도 여러분,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 예수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.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녀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었습니다. 그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치유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곳이며 또 주님의 광채를 비춰주시며 주님이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곳이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이 해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찬양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찬양을 들으실 때 유튜브에 힘멜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. 유튜브에 힘멜교회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드렸던 저희의 모든 찬양을 다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바라며 저 정성호 목사는 다음에 또 좋은 해설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뵙겠습니다.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. 샬롬!